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3천 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는 낙태죄에 대한 청원이 23만 명의 지지를 얻으며 낙태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또 합법화까지 요구되는 2019년의 한국. 이대로 낙태죄 폐지는 허용돼야 하는 걸까요?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해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는 생명 희망 뮤지컬 1박 2일 시즌 2라는 공연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뮤지컬은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 커플이 태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태아, 살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마음먹었던 대학생 커플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깨닫고 후회합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회장인 이유진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낙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태아와 태아를 원치 않는 미혼모의 그 대립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는 소중한 생명을 선택한 엄마입니다. 미혼부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때론 비난을 받고 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만 꿋꿋하게 아이를 키웁니다. 이에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낙태죄 폐지 여부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는 시각을 경계한 것이죠. 우리는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인간 목숨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려는 악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 곧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혼모 홀로 놓이는 상황을 막아 태아와 엄마 모두를 지켜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 이 주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을 지탱해주는 다른 법이 필요합니다. 태아를 위한 남성 책임법, 곧 미혼부 책임법입니다. 미혼부 책임법이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는 히트앤드런 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60만 원씩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자가 시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또 국가는 집행한 비용을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 징수해 히트앤드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통해 미혼부가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국내에도 알려져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약 21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유명해졌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도 대안이 마련된다면 낙태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방증합니다. 생명 희망 뮤지컬을 관람한 일반 관객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젊은이로서 이렇게 보기 전에는 일반인들과 많이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 조금 더 태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태아 자체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더 성적인 문화 이런 거에서 더 많이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올해 특별히 젊은이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이유입니다. 미사의 주례를 맡은 김희중 대주교 역시 이날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이러한 연대를 멈추고 서로 대립한다면 인간 존엄의 가치 상실뿐 아니라 피폐하고 고립된 삶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병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젊은이를 대상으로 많이 캠페인을 했었는데 저희 또래 젊은이의 그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많이 뜻깊은 시간 많이 가졌고 그리고 태아도 생명이고 약간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낙태죄 폐지 반대는 미혼모를 포함한 생명 그 자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캘코타의 성녀 대례사, 우리가 마더 대례사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낙태에 대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낙태,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아이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양심의 빈곤입니다.